이런 행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맛있는 걸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바랄게요. 저희도 전체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뭐 그런 이런 그 소외된 쪽에 전체 보급하도록 해서 다 연계돼가 저희도 전체 어려운 이웃에 공급하도록 나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폭적으로 하게 된 건 2013년도 이후부터 이제까지 와 있지만 올해 특히 양돈농가도 어렵고 그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약 한 4억 정도 해서 8월 달에 한 번 하고 올해까지 해서 두 번째 해서 한 예, 오늘 한 1억 9천회치 해서 전체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19년도 하반기 대한 한돈 협회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양돈 농가들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제주도민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지원된 이 우리 돼지고기는 제주도민에게 이런 기관 74개 기관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모금 목표액은 지금 캠페인 기간에 47억 8,200만 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아진 이 모금도 이 사랑의 온도탑이 더욱 한층 올라갈 거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많이 참여가 되면 원래 이제 백도는 펄펄 끓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 2억 원어치 나눔 행사를 했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외계층들이 이렇게 잘 먹었다는 인사도 받고 소외계층을 도와서 이런 행사를 하듯이 좀 어려우신 분들 없고 잘 따뜻한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는 저희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나눔 행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말 연시에는 다른 조금 더 다양한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좀 더 많이 받아서 따뜻한 연말 연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원들 또 실제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자원봉사와 또 여러 후원들을 통해서 힘을 더 많이 실어주시고 사랑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구와 삼촌, 이거 죄송하다 이거 찾아왔네. 이거 우리 한돈 옆에서 이 나눔 행사 먹에 괴기가 좀 한 맛이 없고, 그냥 삼촌 이 겨울에 괴기라도 먹고 컵센 그 찌개용도 있고 구이용도 있으다. 그냥
저 계속 저 해그네 계속 저 허무 저 우리가 저 나눔 행사 계속 햄실 아니냐 해그네 해그네 좀 해그네 좀 맛있게 드십사. 아이 고맙사. 아이 너무 예 이자 독거노인 관련도 자주 전화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단체에다가 이렇게 한돈에서 이렇게 고기를 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이용인들에게 좋은 고기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기쁩니다. 보통 잔디밭에서 이렇게 가든 파티를 1년에 한 세네 번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한돈에서 이렇게 고기 주셔가지고 우리 이용자분들과 선생님들 두루두루 맛있게 먹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로 저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